사람은 저게 좋아. 두 개 시켜서 나눠 먹는 거. 나눠 먹는 게 맞지. 치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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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포크. 아싸! 오케이. 아, 샐러드. 땡큐. 정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는 게 이제 버마족이라는 민족이고 그 다음이 샨족이에요. 아, 맛있겠다. 거의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. 맛있겠어. 근데 1,600원이면 진짜 저렴하다. 오! 내가 생각한 쌀국수랑 좀 다르다. 오! 저게 비빔. 아, 약간 비빔국수가 소시오 지금 맛있어요? 맛있어요 지금. 무조건 맛있어요? 예, 네. 아 지금 맛있어요. 아 역시 매콤? 매콤하진 매콤 않아요. 아, 하기도 하고 약간 네. 다 모든 맛이 다 있어. 완전 쫀득쫀득해. 완전 찹쌀. 근데 면은 좀 쫀쫀해 보여요. 쫀쫀쫀쫀쫀쫀쫀쫀 진짜 쫄깃해요. 그죠? 찰기가 느껴져 여기서도. 야 수박 주스 먹어볼래? 어때 맛있어? 고향장류 소스 같은 짜장면 같은 볶음 누들 마파두부 마파두부 맛있다. 아 그래 그래 향신료 그래. 전혀 없고 알겠다. 먹어봤어 우리 저거. 아 그럼 저거 진짜 먹고 싶다. 정말 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스타 짜장에 스타를 한 것 같은 쫄깃함입니다. 양이 좀 적어요. 이게 스티키 누들이란 거 보니까 이게 원래 끈적끈적 쫄깃쫄깃한 거구나. 찹쌀이라서 먹으면 배가 굉장히 불러요. 아. 떡을 그런 거를 진짜 얇게 폈어. 그러면 이런 느낌 나지 않을까 씹었을 때. 야 우리 국물 나 국물 먹어보고 싶어. 응, 먹어봐. 그런 거는 찹쌀. 국물은 먹어야겠다. 네. 근데 왜 여기 모든 음식에 된장 맛이 느껴지지 나는? 약간 된장국수 같기도 하다 나는? 된장 맛 느껴져? 어. 근데 이상한 거 아, 아니지?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. 된장국수. 된장국수 맛. 된장국밥? 국밥 맛이네. 맞네. 돼지고기 육수를 쓰나 보다. 야 국밥에 왜 다대기 넣잖아. 한 번만 넣어봐도 돼? 한 번만 넣어봐도 돼? 나 이거 너무 좋아해. 일단 풀어볼까? 이거 생각보다 매울 수 있거든? 약간 돼지국밥 국물 같은 맛이라서. 취향해야 되는 느낌. 어? 이게 더 맛있겠는데? 약간 양념장들이 있어서 예. 취향에 맞게 먹으시면 돼요. 어떤 거요? 달달한 매운맛. 내가 생각한 매운맛이 아니야. 다 넣으니까 더 맛있다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맛있겠어요. 불맛도 약간 나요. 이거 고추기름 같이 볶은 거라서. 아, 불맛이구나. 그 끝맛이.